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서 온 법장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 한 3, 4년 전에 중국 유물을 접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중국 유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 중국 유물을 사랑하는 여러 동호회인 여러분들과 옥션을 운영하시는 조재영 대표님과 같이 중국 유물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조재영 대표님은 그 한국 고미술이라든가 모든 유물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혹시 중국 유물을 접하신지는 몇 년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홀동 유물을 만진 제가 35년 됐어요.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예, 또 우리 그 중국하고 교류한 이제 시점을 위해서 약 20년 제가 중국 유물을 지급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도로도 내고 전시 판매도 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중국 유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항상 진위 여부를 놓고서 많이 다툼이 많은데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만지셨으면은 상당히 굉장히 고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진위 여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고미술뿐만 아니라 중국 유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때로는 함부로 만졌다가는 또 진위 여부에 대해서 말썽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것은 한마디로 중국 유물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이 취급을 하는 분들이 이 상식이 조금 부족한 나머지 오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의 습관이 우리나라 유물의 그 습관이 되어 있대요. 네. 중국 도자기만 하나 예를 들면 진품, 납품 우리는 그리 이분법적으로 다 구분합니다. 하는데 중국은 진짜 가짜가 없습니다. 진짜는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기다 하는 것을 진짜로 하고 그 외에 그 이후 것은 방으로 다 취급이 됩니다. 방으로.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데 제가 10년 전에 이 일본 책자를 하나 제가 봤어요. 근데 일본 책자에는 그 5년 동안 일본 국내에 경매를 통해서 판매한 것이 한 권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표지에 중국 도자기 방품 경매 도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그 일본 사람들 그 책 낸 걸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는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상당히 많았죠. 아주 많죠. 예,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는 진짜다 가짜다 다툼 있는 거 들어봤습니다. 네.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문물을 5년 동안 경매를 판매한 도로를 내면서도 표지에 중국 도자 방품 경매 도로이라 이렇게 딱 표지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정립을 해야 돼요. 중국 도자기가 국제적으로는 좋은 명품 잘된 것 이런 것도 다 통용이 다 됩니다. 연대가 좀 떨어져도 통용이 다 돼요. 그리고 진품은 시대의 진품이 나오는 그 시대를 가지고 진품을 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 한 가지 딱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도자기를 조선시대 도자기를 예를 들면 100년 이상 한 군데에서 자리해서 꾸는 이상을 꾸는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100년에서 500년, 600년까지 이어져 꾸었어요. 그러면은 그 진품과 그 뒤에 꾼 거는 그럼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뒤에 꾼 것이 몇백 년 전에 꾼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고 그것보다 훨씬 가격이 더 비싼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가를 구분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그런 것은 예, 고쳐나가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생활 수준이라는 모든 게 윤택해지다 보니까 고미술 쪽에, 중국미술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가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때로는 이제 소장가 분들이 중국 유물을 또 매입하고 되는 것을 좀 멈칫멈칫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위 여부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물건을 소장을 해야 할지,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첫째는, 예. 희소성이 있는 기계는 역사적으로 그것은 뭐 대단한 가치를 인정받겠죠. 그런데 그 희소성을 우리가 뭐 다 알 수 없는 것이고, 일단은 연대를 한 100년 정도 기준을 해서 그 이상 연대가 나오면은 다 진품으로 봐야 옳습니다. 아, 예, 문화재 보호법상 딱 보면 문화재의 정의가 딱 나옵니다. 그 정의는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조상이 쓰다 남긴 50년 전의 것으로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년이 넘은 조상이 쓴 건 다 문화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50년은 또 너무 또 우리가 좀 약하고 최소한 중국 문물은 민국 때 나온 것도 청나라, 명나라 나온 것보다 더 비싼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연대에 한 100년 정도 이상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시비할 거는 못 돼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유물들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진품을 비롯해서 방작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저도 한국 걸 한 35년 또 하면서 한 15년 한 이후에 중국 걸 눈을 돌리게 했는데 이 갤러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진품이 많아요. 방작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밤시가대로 진품과 방을 엄연히 구분 못합니다. 네. 누구도 못합니다. 네. 네,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 연대 측정하는 기계가 한국에 두 대가 들어와 있어요. 네. 두 대가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인천 쪽에 모 스님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분이 감정한 증서를 내가 많이 보는데 한 분은 지금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두 대매가 하는 게 충분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 청동기하고 도자기를 가져가면은 연대 측정이 바로 딱 나옵니다. 100%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누구라도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는다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심나면은 그 판정한 거 사도 되고 또 판정해서 또 연대 있는 걸 가지고 계시면 되고 굉장히 용이해졌죠. 이게 들어온 지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우리가 육안으로 감시하면은 의심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의심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한 가지 또 우리나라가 나쁘게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점이 있는 게 지금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는 우리보다 굉장히 문화가 앞섰습니다. 한 15년 앞섰어요. 그런데 경매장이 많은데 거기에 가면은 한 10년 전에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사가왔어요. 경매를 바로 왔는데 지금은 홍콩, 대만, 중국 본토, 싱가포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삭스를 다 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닦다 맞춰놓은 게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가 그 외국 사람들이 다 사갑니다. 그런 행태인데 왜 그렇게 됐냐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잘못된 이 오보인데 한국에는 중국 유물이 전부 가짜다. 전부 가짜만 들어갔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 비싸게 다 사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것도 부르시기 때 드시고 또 그 단가도 비싸지니까 한국으로 머지않아서 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
서민들에게 피해가는 부동산에 여유 있는 분들이 눈길 돌리지 말고 문화 쪽에 이쪽으로 눈길 돌려서 많이 이 좋은 시기에 구입을 해두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된 그런 게 확실히 그 중국 유물이 그 앞으로는 전망을 봤을 때 투자로서 안심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운데 우리 그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 그런 점도 있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유물이 한 달에 약 300점 이상이 역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또 확실합니다. 중국으로 역수출? 홍콩으로 역수출합니다. 그러면 홍콩에서 싱가포르, 또 마레이시아, 중국 본토, 매니저들이 가져서 하는데 여기서 매월 300개 정도를 수집해서 컨테이너로 수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래도 우리 현재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기여를 하지 부분이 기여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소장가들이 능력 있는 분들이 사가지고 계속 저장해 두면은 우리가 가게에 매진 시대 때 우리나라 유물이 쌀 한 말까 주고 지금 10억, 20억짜리 유물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그 일본의 그 수많은 좋은 물건을 지금 우리 상인들이 수십 년 동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뭐 사실 이거 아이들 장난감 가게가 보니까 근데 이걸 능력 있는 분들이 사서 뭐 재미는 지금 중국 인구가 12억이죠. 자, 지금 박물관이, 오는 박물관이 한 몇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장개석이가 배로 수십척을 가고 가버렸죠. 문화혁명이라 이래가지고 전부 불사가 다 없어졌습니다. 문서, 책, 싸그리 불사가 없어졌습니다. 유물이 없어요. 그럼 중국은 세계적으로 문명, 3대 발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대만은 가면은 고궁박물관에 평일에도 3시간, 4시간 줄 서야 관람 시간이 됩니다. 중국 본토 고궁박물관에 가면은 줄 설 게 없어요. 그냥 표사 발걸 갑니다. 그건 왜 그렇게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인들이 이 장개석이가 다유물 빠져서 그 다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계획 개발이 되고 국력이 신장되면 상당히 신장이 되었고 일본에는 인구 3만 명 나이에 박물관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30만의 박물관이 하나입니다. 30만에 하나인데 중국은 지금 1억에 1억 명당 박물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개인 재산이 다 허용되고 이러면은 흩어져 있는 유물을 중국 본토에 없어요. 다 쓰러 가야 되는데 그럼 인구 한 천만 나이에 하나씩만 해도 앞으로 2천 개가 더 생겨요. 박물관이.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전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중국 유물이 혼자와 또 상당히 많아졌는데 우리나라에 중국 유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연대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995년도 우리가 수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보면은 처음에는 북한 유물이 둘러서 들어오는 것을 사러 많이 들어갔어요. 저도 97년, 98년, 2년 동안에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중국 유물을 별 관심이 없었고 한 2000년부터 관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내가 좀 살았다가 여기에
국보로 인해서 반영하고 했는데, 현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감정 100%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다 들어와 있지요. 또 아주 저렴하지요. 아, 역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이는 분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고 저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에 지금 일본기 지금 그 뭐 제도 들어가지만 일본에 경매하는데 그 외국 손 그 한국산들 아예 계산이 안 맞아서 전부 외국 사인한테 다 뺏기고 싹쓸이 해갑니다. 그런데 한국이 있는 유물은 그나마 오히려 나쁜 소문이 나가지고 뭐 그게 오히려 다행일 수가 있어요. 네. 많이 올라갈 때 판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근자에는 이제 그 한참 중국 유물도 인기가 좋았다가 요 근래 와가지고는 조금 경기가 어려운지 조금 많이 침체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볼 때 중국 유물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예, 앞으로 전망은 이제 뭐 그 이상 더 좋은 전망이 있으시더라도 뭐 지금도 계속 이제 그분들은 예, 우리나라 경매 시장에 직접 와서 이번처럼 사가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상인하고 어떤 사업자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그 사업자가 사가지고 뭐 역수출을 하거든요. 네. 이제 나가는 게 그건데 예, 우리도 이제 이걸 지켜야 됩니다. 네. 지켜가지고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유물을 뭐 쌀 한 대가 두 대가 주고 가져간 거 지금 수천만 주고 사가 오듯이 우리도 좀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잘 지키고 보존해서 예, 중국 사람들이 예, 나중에는 뭐 엄청난 가격으로 살아야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 예. 어떤 뭐 오늘 중국 유물에 대해서 조 대표님을 모시고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유물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또 우리 동호회 여러분들도 중국 유물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